역시 남자들은 항상 이런 걸로 자신감을 뽐내려고 해요. 이 관계는 끝이 난 것 같아요. 이제 그만해. 널 떠날 거야. 저기 있어요. 전 여친이 새로운 남친을 만들었네요. 저기 죄송해요. 강아지 잠깐만 빌릴게요. 저 여자를 다시 데려와야 하거든요. 계획은 간단해요. 첫 번째, 강아지를 나무에 올리기. 두 번째, 여자친구가 다가오길 기다리기. 이게 무슨 소리지? 누가 강아지를 괴롭히나? 세 번째, 나무에서 강아지 구하기. 네 번째, 멋있는 포즈를 잡기. 전 남친이잖아? 쟤는 정말 이상해. 불쌍한 강아지를 구하는 거 보셨나요? 다들 그렇게 안 놀래도 돼요. 제 강아지 돌려주세요. 대체 뭐 하는 거예요? 이걸 보니 옛날 생각이 떠올라요. 자기야, 서프라이즈 준비했어. 어머, 고마워. 내가 좋아하는... 이게 뭐야? 속이 비었는데? 장난친 거야? 어후, 전 남친은 진짜 별로였어요. 자기야,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. 킨더 서프라이즈야. 이거 좋아하지? 우와, 고마워. 초콜릿도 전부 들어있고, 너도 먹을래? 아니, 다 네 거야. 멋진 남자친구예요. 어머, 장난감도 있네. 너무 좋다. 남자친구가 슬픈 멜로드라마를 좋아해요. 기차역에 있는 강아지에 대한 영화를 거의 2시간째 보는 중이라고요. 이제 곧 끝나지? 전 남친과 저는 취향이 잘 맞았었는데. 자, 때려! 한방 날려! 그렇지! 이겼다! 하지만 젖어있는 겨드랑이도 잊을 수는 없죠. 우후, 정말 싫어요. 전 남친은 아침에도 자상했어요. 공주님을 위한 커피야. 우와, 진짜 고마워. 지금 남자친구는 커피는커녕 물도 주지 않네요. 어디 있는 거지? 일하러 갔나? 어머, 그런데 부엌에 완벽한 아침을 차려놨네요. 우와, 대단한데? 전 남친이랑 비교도 안 돼. 아직도 저 이상한 남자를 만난다고? 두고 봐. 계획을 짰어요. 일단 둘을 싸우게 만들고 그 집에 쳐들어가서 경쟁자를 날려버리는 거죠.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기. 카페 데이트? 로맨틱하네요. 남자친구가 늦지 않아야 할 텐데. 제가 이 루저를 함정에 빠뜨릴 거예요. 셔츠에 향수를 뿌리고 빨간 볼과 같은 색인 립스틱으로 자국을 남겼죠. 완벽해!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. 같이 춤추자. 아! 아!
이건 내 발이야. 춤은 추지 말걸 그랬나 봐요. 아! 저런, 내가 도와줄게. 너 같은 여자는 그렇게 다뤄지면 안 된다고. 어머, 방금 뭐였죠? 진짜 전남친이었나? 다친 데는 없어? 우리 빨리 집에 가자. 이게 무슨 냄새지? 잠깐, 너 셔츠에 이게 뭐야? 말도 안 돼! 이래서 맨날 늦었던 거야? 이런 바람둥이 같으니라고! 제발, 용서해줘!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! 내 사랑은 너 하나야! 너 하나뿐이라고! 제발, 기분 풀어! 휴, 알겠어. 용서할게. 누가 온 거지? 전 남친?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난 완벽한 새로운 남친이 있다고. 저기 오네. 누구 왔어? 저는 형사입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빌딩에 사는 사람들 정보 좀 받고 있어요. 중요한 문제거든요. 아, 그래요? 들어오세요. 이거 떨어뜨리셨는... 이게 뭐지? 이 사람은 형사가 아니라 전남친이었네요.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거예요. 누가 이길지 한번 해보자. 뭐 드릴까요? 커피? 티? 저 물 한 잔 가져다 주실래요? 알겠어요. 손님을 위한 신선한 물과 레몬도 넣어줄게요. 여기 있어요. 휴, 이제 목이 좀 편하네요. 상쾌한데요? 미네랄이 확실히 느껴져요. 감사합니다. 형사님, 여기 앉으시면 더 편안할 텐데. 아이쿠, 놓쳤네요. 난 너가 누군지 알고 있어. 내 여자친구를 다시 데려가려는 전남친이잖아.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. 자, 결투를 신청한다. 어떡하지? 정말로 싸울까요? 응? 춤 배틀을 하고 있어요. 뭐 하는 거야? 휴, 역시나. 자, 둘 다 이리 와봐. 역시, 제 손을 잡으려고 하네요. 둘 다 틀렸어. 너넨 정말 문제가 많다고. 둘이 서로 비슷하다는 말이기도 하지. 현재 남자친구와 전 남친의 배틀이 어땠나요? 여러분은 누구의 편인지 알려주세요. 자상한 남자친구? 아니면 배드보이 전 남친인가요? 여러분,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. 오후에 새롭고 재밌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.